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깨닫게 하심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줄거리를 요약해서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12지파 동맹체로 가나안에서 살게 되죠. 그들은 초대왕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왕정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을 지나면서 그들은 엄청난 발전과 번영을 경험하게 되죠. 솔로몬은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왕궁을 건축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은이 돌같이 흔했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을지 그 나라의 형편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애굽의 사위 나라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가나안의 열강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가나안의 중심, 실세, 한국말로 하면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란하고 위대해 보이는 그 솔로몬의 번영 뒤에는 어느덧 검은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데려왔던 숱한 이방의 여인들, 또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둔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권성은 그 명성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돌아서면서부터 그가 누리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급기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그열 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따로 북쪽에 따로 분류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열 지파,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가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참 슬픈 날입니다. 출애굽부터 함께 해오던 그 이스라엘이 왕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두동강이 나고 서로 찢어져서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서부터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권력이 이양되면서 그 본격적인 변화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이사야는 그 오늘 본문의 일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처럼 심각한 재난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르호보암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을 경계하라.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요셉이 묻혀 있던 곳이기도 하며 출애굽기 최종 결론에 도달한 곳이기도 하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처음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체성과 방향을 살핀 곳이며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는가? 당시에 통일왕국이었지만 실제로 이 북쪽 지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중앙정부에 협조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파 동맹의 흔적이 아직까지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도 그가 북쪽 지파의 장로들과 헤브론에서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좋은 목자와 주권자가 되기로 약속하고 그들로부터 자기의 왕조를 돕겠다는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때처럼 이 북쪽의 사람들은 르호보암이라는 젊은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수 있는 사람인지, 자신의 원하는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기 원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 새로운 왕을 인준해 주고 다시 그 르호보암과 왕과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새롭게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세겜이라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인준해주면 그때 이스라엘의 새 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탄생할 왕을 보기 위해 세겜으로 쫙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뭐 지금으로 말하면 워싱턴 DC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고 할때 사람들이 쫙 모여들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를 향하는 것과 아마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을 눈여겨서 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가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분 왕이 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인준 절차가 필요 없었지요. 다윗이 그냥 왕으로 선포했으면 다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세겜에서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다윗 역시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는 열두 지파 모두에게 인준을 받고 시작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인정받는 왕이었기에 다윗은 그저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됐을 정도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솔로몬부터 점점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점점 인심을 잃어가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 솔로몬 후에 르호보암이 괜찮을까 걱정하였고 르호보암을 먼저 선좀 봐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모여서 르호보암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결국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처럼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기울어지는 다윗 왕가의 운명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가면서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왕의 인준식에 모였던 북쪽 지파의 사람들은 딱한 가지만 요구하면서 이것만 들어주면 우리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겠다 제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벌인 그 건축 사업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건축 사업을 벌이지만 다윗의 건축 사업은 이스라엘 지파들 백성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때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계속되는 건축 사업은 지나친 것이었고 사치스러운 것이었고 소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서민들의 등뼈를 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때 번지르르 했을지 몰라도 사실 백성들은 속에서 골병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굉장히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편을 애굽에 있을 때와 비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멍에나 고역 같은 그런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형편이 약속의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왕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서 살아서 종살이 했었던 때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넌지시 르호보암에게 말하고 있던 것이죠. 이 노예 같은 생활을 살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쪽 지파 사람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자, 노역을 줄여달라는 말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솔로몬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래, 줄여줄게. 그동안 수고했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르호보암의 입장에선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역을 해주면 해줄수록 그 이익은 늘어나고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사치와 럭셔리한 왕궁 생활을 르호보암도 계속 즐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처음 만나면서부터 일을 줄여달라는 그런 요청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뭐 이거 나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놓고 노역을 줄여달라고 하는 소리가 이게 탐탁치 않아서
고민하다가 이제 르호보암은 생각할 시간 3일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놓고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첫 번째 그룹을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났던 그룹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일했던 경험이 풍부한 원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노역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평생 임금의 종이 될 것입니다라고 조언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강제 노동력 동원, 지나친 세금 징수, 그 솔로몬의 그 지나친 사업의 폐단에 대해서 알았고 그동안 민심이 얼마나 흉흉해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백성의 원로들이 말한 그 7절의 말씀이 아주 번뜩이는 그 깨달음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7절, 12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리더의 조건입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나라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로들의 조언이 르호보암은 마음에 통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자기 또래의 신하들. 아마 그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같이 자랐던 그 권세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어처구니없게 조언하기를 솔로몬을 능가하는 착취와 노동력을 더욱 요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욱 괴로운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미련한 르호보암은 자기가 그때 듣고 싶었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의 사람들을 3일 뒤에서 만나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더욱 무섭게 치리할 것이다. 자, 그 말을 듣고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진정한 자기들의 왕을 만났다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모두 다가 이제 나는 다윗의 지방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역을 감독하라고 보낸 아두람을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르호보암은 겁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군대를 일으켜서 북쪽 지파들과 싸우려고 하면서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르호보암 왕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는 볼수 없는 고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 르호보암에게는 섬기는 왕이 되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백성을 섬기는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수중의 부하들을 아꼈고요, 사람을 품어주었고,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부하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긴 후에 생긴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왕이 될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뭐 물론 나중에 타락하긴 하지만 그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 노역을 더 시켜서 무엇인가 내가 더 갖겠다, 나의 권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강했던 것이죠. 왕, 정치인, 지금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모든 행위의 중심이 되는 그 태도는 바로 섬기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 무엇인가 그냥 더 많이 갖고 누리겠다라는 생각은 가정이나 교회는 물론이지만 나라도
결국 무너지게 합니다. 게다가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에 화를 지피고 결국에는 국가를 분열시킵니다. 리더는 자기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품고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이지 나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나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리더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 르호보암은 왕될 자격이 없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은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서 너무나 교만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만 봐도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사람 앞에서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에게 행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런 허풍과 허세와 교만에 쩌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뭐 있는 정, 없는 정다 떨어지죠.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입으로 떠들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아니면 여러분 안에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이 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높게 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안에 교만이 가득한 사람 말입니다. 독한 말과 어리석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분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갈라졌던 것은 르호보암의 고약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갈라지고 분열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르호보암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물이고 그가 내 안에 나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다른 어느 곳에서도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도 경계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 북쪽 지파의 리더가 되는데 그 리더가 되고 북쪽 열 지파의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본래 솔로몬의 수하에서 일하던 신하였습니다. 그가 이락 솔로몬의 아들보다 더 많은 지파를 가진 나라의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애굽 왕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아들에게 더 이상 온 이스라엘을 맡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래서 그가 선택되었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처럼 그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는 마치 사울처럼 자기가 잡은 권력을 끝까지 잡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북쪽의 열 지파라고 하여금 죄를 짓게 하죠.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이용합니다. 자, 그가 잔머리 쓰는 걸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쪽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거기에 드나들면서 행여나 자기를 배신하고 나라를 뒤엎을까 두려워서 떡하니 자기가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구원할 신이니 제사하라고 하면서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장을 자기가 뽑아놓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주 본격적으로 대놓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알량한 지혜로 자기의 의지로 합니다. 26절 보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28절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31절 그가 또 산당을 짓고, 32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세우고 33절 그가 자기 마음에 정한 성경은 이 모든 악을 행하는데 여로보암이 자기의 원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을 왕위에 앉게 해준 여호와를 자기만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까지 떠나게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의 믿음을 거짓으로 인도하여 우상 숭배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잘못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렇게 여호와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것이 원래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의 두 번째 잘못은 그가 백성의 믿음도 변질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 보면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해 줄 종교적인 장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곰곰이 보면은 이 여로보암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송아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신이든지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권력만 유지하게 해주면 그냥 오케이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것은 자기의 입지를 굳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결코 있으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간혹 정치가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전략을 세우고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신문으로 보게 됩니다. 그 종교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저런 특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증스러운 믿음을 거짓으로 인도해서 변질시키는 그런 여로보암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 결론 앞에 결심하랍니다. 결론 앞에 결심하라.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 왕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공했던 모든 사치를 누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 뭐 누구랑 경쟁하지도 않고 그냥 왕이 됐으니까 평탄했죠. 아마 자기 나름대로 패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짜놓은 판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좀 황당했죠.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데 갖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 읽어보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일이 여호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의 반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솔로몬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여로보암에게 북쪽 열 지파를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이 되었다라는 말인 거죠. 르호보암이 마침 그때 어리석어지고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길을 갔고 르호보암은 그것이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이를 꾸몄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무지함도 이용해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결론이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던 르호보암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분을 이겨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당장 가서 복수를 하고 싶었겠죠. 이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라고 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여 줍니다. 그 순간 그렇게 강하고 아름다웠던 이스라엘이 동족 상잔과 내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복수를 할 수도 없었고 자기 아버지의 왕국을 통째로 가질 수도 없었고 열두 지파 중에 두 지파만 자기에게 속한다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시작된 왕국의 분열이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으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의 아비 솔로몬도 그 왕국의 분열을 좀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잃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왕국을 망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전에 내려오는 문헌에 의하면 이때 애굽 왕은 여로보암을 아주 아끼고 품어주다가 때가 되어서 북쪽 사람들이 불러서 여로보암이 다시 컴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솔로몬, 그의 아들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뜻이 딱 있었는데도 걷기다 대고 계속 의미 없는 헛발질을 계속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떠냐? 그 역시 자기의 뜻대로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됐지만 13장 34절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는지 짤막한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 역시 막다른 자신의 인생길에서 삶을 그냥 쓸쓸하게 마치게 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들은 스타일도 틀리고 생각도 틀렸지만 그 둘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길을 열어가기 원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결론으로 서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걷게 될 길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뭐 망나니처럼 살다가 180도 바뀌어서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될지, 어떤 사람이 반듯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죄가 어두워져 타락하게 될지,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평탄하게 살게 될지, 어떤 사람이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팔리고 노예까지 되었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될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길, 그 마지막 결론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결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죽을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나는 것을 결정하셨고 우리의 죽을 것도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보고 계시는 그 결론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운명은 어쩌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서 가려워지지 않고 다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고 그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자기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갔고 나름대로의 뭐 최선의 선택을 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선택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묘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이든지 할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선택이든지 악한 선택이든지 다 사용하셔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뜻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역설적인 삶의 모습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반면에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생의 결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르호보암, 여로보암처럼 자신들이 무엇을 함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늘 매 순간 결심하면서 우리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인생의 길에서 기회를 주십니다. 솔로몬에게도, 르호보암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인생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살아갈 때 우리 르호보암을 먼저 좀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고 악한 말을 하는 르호보암. 또한 여로보암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을, 신앙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여로보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그 길이 아니라 주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매 순간순간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그큰 결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르호보암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여로보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빛난 우리들의 인생,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